그래서 경전은 우리가 했던 걸 조금 다시 한번 복습을 한다면, 힌두교 경전이 수트라, 이 산스크리트어 왔다 그랬죠. 팔리에서는 이 트하고 알하고 이제 어시뮬레이션에서 숫다 이런 것들이 전부 묶는 거예요. 묶어. 세상에 흩어진 지혜를 묶는 천상의 원칙이다. 이 수트라를 중국으로 들어가면서 뭐라고 번역을 할까 해서 여기서도 실사자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사상 위에 있는 책들을 콱 엮은 거예요. 그래서 경전이라고 했고, 여러분 위도 경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 위에서 딱 받은 그런 특별한 책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8세기 함부라비가 이제 여기 앉은 샤마신이 주는 겁니다. 세상을 컨트롤하고 세상의 원칙을 두 가지를 주는데, 하나는 자를 주고 하나는 통치권을 줘요. 이 자. 그렇죠? 자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캐논이라고 말하는데, 이 역시 이 경전이란 말이 전부 시라고 관계되어 있어요. 여러분 텍스트란 말이 텍스타일. 텍스엘에 묶는다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묶다란 거예요. 그래서 그 텍스타일 텍스처. 그래서 캐논이란 말은 사실은 디카가 아니라, 그렇죠? 그리스어 캐논에서 왔고, 사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까네. 까네라는 것은 뭐냐? 모든 것의 표준이 되는 자다. 그래서 이 경전을 갖게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아브라함 종교들의 경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 권이 있는데, 유대교 기원전 6세기부터 등장해서 기원전 3세기 랍비 유대교에서 완성한 그 책들을 토라라래. 토라. 토라 그러면 유대인들한테 모세 오경이자 성서 전체를 토라라 합니다. 토라 또는 미크라 뭐 이런 뜻으로 이제 말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교에서 유대교의 토라를 그대로 갖고 왔어요. 순서를 좀 바꾸고, 그리고 예수의 행적을 붙여갖고, 야 이거는 토라가 아니라 오래된 약속이다. 올 테스먼트라 그러고, 자기네들이 적은 거는 뉴 테스먼트 갖고 올된 뉴 테스먼트 합쳐서 바이블이라 했습니다. 바이블. 그리고 이슬람교 꾸란은 뭐냐? 이전에 내렸던 그런 성경을 다 참고로, 내용은 거의 90%가 똑같아요. 꾸란이나 성서나. 그러나 나름대로 자기가 114개의 수라를 통해서 정리한 책을 꾸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토라야, 유대계에서는 토라가 길이란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레닌그라드 코덱스일 거예요. 거의 가장 오래된 사본입니다. 이게 9세기 사본. 레닌그라드 코덱스라 그래서 원래는 레닌그라드에서 발견되다가 지금 보드라인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데, 그래서 글을 이렇게 쭉 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2000년, 2500년 동안 자기네들이 삶을 하나로 묶고 자기의 생명처럼, 유대인들이 만약에 저 책이 없었다면 전부 흩어져 갖고 나라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자기 삶의 길이다. 이제 토라라 해서 토라. 토라란 말은 어디서 왔느냐? 명중이란 뜻이에요, 원래는. 그렇죠? 여러분 올림픽 게임에서 딱 쏘는 거 봤죠? 쫙 해서 거기에 10점짜리 딱 맞추는 걸 뭐라 그러냐? 이걸 토라라 해서 토라.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의 삶에 항상 뭐가 있다? 길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길이를 적은 것이 토라고, 그 길을 적은 것이 토라고. 그래서 화살로 쏘는 겁니다. 딱 해서 이게 유일한 길이야. 이 길을 뭐라 하느냐? 이걸 토라라 해서. 그래서 쐈는데 옆으로 비껴나갔다. 그러면 이거를 to Mr. Mark, 명중시키지 못하다. 두 번째 의미는 to sin이란 뜻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걸 하타라 해서 하타, 그렇죠? 합다? 하타란 말이 to Mr. Mark, 비껴나가다 또는 죄를 짓다.
죄는 뭐냐? 죄. 그렇죠? 죄는 뭐냐면 조금 전에 마트처럼 내가 걸어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죄. 두 번째는 그 길이 없기 때문에 헤매는 게 죄. 그러니까 핫다란 말이 to go astray, 길을 잃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길대로만 살라는 거예요. 이 길대로만. 그래서 이 토라입니다. 토라. 명중시켜. 그렇죠? 제가 그래서 보여주는 그림, 항상 보여주는 그림이 이겁니다. 이 정도는 돼야 돼요. 활 쏘면 여러분도 이 정도 돼야 돼요. 이 과목을 끝나고선 저 정도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엄청납니다. 이 토라 한 만 개입니다. 그래서 이 도라는 것이 만물의 시작이고, 그렇죠? 만물을 이끌어가는 것이다. 법과 철학을 완성한 한비자가 기원전 4세기에 그런 말을 했어요. 오케이. 제가 이 그림도 많이 보여주는데, 거북이가 알을 낳을 때 항상 해변가에서 30m 떨어진 데 난다.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태어나자 30분 내로 바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제일 말랑말랑하거든. 그렇죠? 이거 쌀 먹으면 좋으니까 새들이 와서, 특별히 독수리 이런 것들이 와서 이걸 탁탁 먹는다고. 근데 너무 어떻게 아는지, 이? 독수리가 1km 위에서 내려오고 달려오려고 하면 얘네들이 목하고 사지를 껍데기 하나 쌓는다는 거. 어떻게 알아? 태어난 지 5초 됐는데. 그리고 이번엔 반대로 해갖고 이 새 모양으로 이렇게 해갖고 이게 보여줬더니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들은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알지 못하는 동물이 인간이라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동남아에 쯔나미 갔을 때 모든 동물, 개, 돼지, 지네까지 다 피했는데 인간만 못 피했대요. 몰라서, 갈 길을 몰라서. 그래서 그 갈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뭐냐? 경전이라는 거예요, 경전. 오케이. 그래서 자기 혁명을 해야 되고, 이거는 좀, 이 경전의 하나의 틀입니다. 경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You love me. 아무 뜻도 아니라 그랬죠. 경전은 이렇게 써 있어요. You space love space me. 점. You love me. 점. Love me. Love me.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경전에 쓰이기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경전일수록 행간을 읽어야 돼요.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렇죠? 행간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그 행간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그 행간을 읽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스티브 잡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005년에 스탠퍼드 졸업식에,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아랍 사람인 건 아시죠? 아버지가 시리아 사람이니까. 빌 게이츠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제가 미혼모 아들로 태어나서 학교 학비가 많아서 내가 I drop out. 그 다음에 일반적인 수업을 택하지 못하고 내 글자체 수업을 배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font를 배웠고, above bearing the amount of space between letter combinations. 이게 좀 다른 것 같아. 이 사람이 막 쨘 부디즘하고 가부좌 틀고 명상하고 막 그러죠.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글자를 공부했지만 글자를 공부한 것이 아니라 글자와 글자 사이의 공간을 공부한 사람이다. 이게 좀 다른 것 같아. 공간을 공부했고, 그것이 뭐냐? 글자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글자가 아니라 공간이라는 거예요. Amount of space. 그런데 그것이 뭐냐? Beautiful하고 historical하고 artistically subtle하다. 그건 뭐냐? 그렇죠? In a way that science can capture. 학문이나 대학에서는 배울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I found it fascinating. 그걸 날 미치게 하는 거였다. 응?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그 구글 회장 에릭 슈미트 한슨 이제 아이패드가 등장하고 나서 스티브 잡스가 아이패드를 딱 봤더니 구글의 두 번째 동그라미가 있는데 이게 노란색인데 자기가 원하는 노란색이 아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밤 12시 전화를 했대. 에릭 슈미트한테 스티브 잡스가. 아니 내가 원하는 노란색이 아니게 나오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에릭슈미트, 그럴 리가 있나? 우리 구글의 디자이너만 1,000명인데
그럴 리가 없다. 하여튼 아침에 확인해봐라. 했더니 스티브 잡스 말이 맞았다는 거야. 천 명이 못 잡아내는 거야. 한 사람을. 한 사람을 못 잡아. 그래서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공간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첫 번째 신미안을 갖고 있어요. 신미안. 저거 참 힘든 겁니다. 저거 신미안. 신미안은 누가 얻을 수 있느냐? 신미안은 딱 보고 아름답다를 느낄 수 있는 그 사람의 캐릭터예요. 그 사람의 실력이 신미안이야. 뷰티풀. 뷰티풀하고 뷰티풀하지 않은 거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은 문학 작품을 읽어야 돼요. 경전도 알아야 되고 종교도 알아야 되고 음악도 많이 듣고 세상에 많은 거를 경험한 사람, 나 위에 거를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 뭐냐? 저건 아름다운 거다. 그게 신미안이라고. 우리 사회는 신미안을 강요당하는 사회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이게 좋대는 거. 근데 신미안은 그 사람의 캐릭터에서 나오는 거. 두 번째는 시대정신. 시대정신이라는 것이 뭐냐? 시대가 흘러가잖아요. 여러분 왜 공부하냐? 학점 따기 위해서. 그건 아니겠지, 그치? 앞으로 여러분이 살, 여러분 한 80년은 더 살 것 같아요. 80년 동안 내가 어떤 흐름에서 뭘 하겠다. 그런 센스를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흐름을 알아야 돼, 흐름. 그렇죠? 이 사람은 IBM 컴퓨터 큰 거 있었는데, 야, 이거 왜 개인이 못 갔냐? 이 생각 있죠? 이게 수조 달러짜리 생각이에요. 모든 사람은 컴퓨터는 그 안에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회사만 간다 그랬는데, 개인이 왜 못 갔냐? 맨 처음에 이걸로 해서 뭐, 커서로 해서 딱딱딱딱 이것만 했거든, 우리가? 딱딱딱 해갖고, MS-DOS 껴서. 왜 마우스 왜 못 만드냐라는 생각 있죠? 그거 열심히 학교 다니는 사람은 못 가, 그런 거 못 간다. 그죠? 그 사람은 뭘 만냐? 플랫폼을 만들어. 미국의 모든 음악 만드는 사람이 아이튠 들어와서 만들, 돈을 벌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그죠? 물건을 팔아서 내가 이익 취하는 거는 2등 기업이고, 내 물건을 말해서 컴패션,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시장을 마련하는 게 1등 기업. 그렇죠? 그게 시대 정신이요. 앞으로 여러분의 펼쳐진 거는 바로 이 세계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경전을 공부하는 겁니다. 경전이 옛날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세 번째는 뭐냐? 예술적으로 미묘하다. Artistically subtle. 아트라는 것이 subtle해야 돼. subtle. 이걸 뭘 알을까? 응? 응? 공자는 이걸 응? 군자 불기라 그랬어. 아니 뭘 몰라 얘. 뭔지 몰라. 그윽한 거 있죠.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거. 너무 깊어서. 응? 그래서 서틀해야 된다. 여기에 스피리추얼리 무빙해야 된다. 경전에 있는 인물들은 전부 이 스피리추얼리 무빙해갖고 그걸 읽은 사람이 그거에 전도돼. 그 종교로 만들어 목숨까지 바친다고요. 그래서 네 번째로는 스피리추얼리 무빙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오케이. 경전 해석의 특징. 간단하게 말하면 eloquence from silence. 침묵에서 웅변이다. 항상 보면 다른 얘기 하나. 한 번 읽고 더 읽기 싫은 거. 여러분이 만화책을 고전이라고 해서 뭐 계속 읽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번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계속 봐. 지겹지도 않은 거 봐. 그래서 두 번째는 행간이 말을 해줘요. 행간이 말을 걸어요. 행간이 말을 거는 거예요. 거기에 엄청난 여유가 있고 공간이 있어서 이거는 나보고 채우라는 거예요. 마치 아이폰의 거기 어플리케이션처럼 내가 짜봐갖고 내가 만들려는 겁니다, 지금.
행간을 읽어. 그렇죠? 그래서 경전이 뭐 이상한 글자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이 공간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게 뭐냐? 우리가 채워낼 것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꾸란 낭송이라는 거는 바로 여러분이 이 웹사이트 들어가면 비스미 알라후 라히미 라흐마니 엘함드릴라라후 말리키 야후마디 뭐 이래가고 이 파티야라고 개강장이에요. 개강장. 그러니까 이슬람이라면 하루에 다섯 번 기도할 때 매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 노래입니다. 노래, 노래. 우리가 경전을 자꾸 책으로만 생각해. 책으로 읽으려고 그래. 응? 여러분 예술의 전당 갔는데 오케이. 오늘은 예를 브란덴부르크의 무슨 심포니를 듣겠습니다. 그래갖고 여러분한테 전부 뭘 줬냐? 악보를 줬어. 그리고 집에 가십시오. 그렇죠? 악보 갖고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없죠. 이건 들어야지. 그래서 무함마드가 뭐라 그랬어요? 경전은 낭송이다. 아, 그 낭송이라고 해버렸어. 그래서 아브라함 종교인데, 이거는 이제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는 얘기인데, 그 꾸란에서는 똑같은 내용이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게 아니라 이 아들임이 없습니다. 거기는 이스마일을 바뀌었겠지. 그래서 아브라함의 고향이 여기 우르예요. 우르에서. 그다음에 하란으로 갔고. 이 사람이 완전히 그 집안이 달신 섬기는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르라는 것이 달신 난나 섬기는 집안이었고요. 하란으로 갔죠. 메소포타미아에서 시리아에서 유일하게 달신 섬기는 신신을 섬기는 것이 하란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여기서 이제 가서 가나안 갔다가 이쪽으로 와서 왔다 갔다 했죠. 아까 말한 비옥한 초스달 지역을 왔다 갔다 했다. 오케이. 이게 성서에 등장하는 그 가게도인데 보세요. 아버지가 테라였고 테라란 말이 당신은 달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의 부인이자 여자 동생이었을 거예요. 이 세라가 있었고 그런데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나중에 케투라라는 종을 통해서 미디안을 낳고 그 다음에 하갈, 하갈이 제일 중요하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일을 낳습니다. 시바지를 통해서. 하갈이란 말에서 뭐가 나왔겠어? 나중에 해지라가 나왔어요. 하도 구박을 하니까 하갈이 도망하고 이주했죠. 이주하단 말이에요. 이게 해지라예요. 이슬람 원년 622년에 뭐했어? 메카에서 메디나로 해지라는 것이 바로 하갈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서 애 놓고 애가 막 울었대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울었더니 이스마엘이고 아랍은 이스마일입니다. 이스마일 하나님께서 이스마 들으셨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뭐가 나왔어요? 아랍 민족이 생겼다. 100세 들어서 성서에 신화적인 얘기 같은데 하여튼간 사라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100세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게 89세고 99세인데 내년 이맘때쯤 당신이 애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유명한 얘기죠. 그게 몇 장이 나오는 거지. 사라가 장막도에 있다가 피식 웃었어요. 내가 월경이 떨어진 지 50년이나 됐는데 무슨 애를 낳냐. 피식 웃어갖고 애를 웃기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삭이란 말이 웃기네라고 그랬죠. 피식 웃다. 그 이삭을 통해서 아들 야곱과 에서를 낳고 12지파가 야곱을 통해서 만들어져서 이 12지파를 통해서 유대교가 생겼고 그리스도교가 생겼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 종교라 그러면 이슬람과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를 전부 아브라함 종교라고 하는 것이다.